가지고. 예. 초당 서원 밥상은요. 아이고, 깻잎 호박부치기, 고등어 감자조림, 깻잎에 노각무침, 가지나물무침. 이거 먹을 땐가?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차렸습니다. 이게 간단한 거야? 자, 이제 재밌겠네. 저희가 부착자리 많이 얘기하는 말이 없어서 끝난 거. 뭐가? 먹을만하다. 민전 언니? 그냥. 국산 피자. 국산 피자. 저기죠. 가지, 가지, 그러니까 쩐 거지, 그지? 예, 쩐 거. 가지 쩐 거. 저거는 쪄서 부쳤어요. 뭐, 양념장에서. 예. 고등어. 고등어 쩐이. 어. 저건 오이 장아찌. 노가무침. 이건 깻잎. 깻잎. 또 깻잎. 또 깻잎. 작물, 밥, 고등어 대가리. 이거 완전 이양이 가져간 거 반찬 분량. 이쪽으로 와야 될 말이야. 뭐야? 먹을까? 나도 먹어. 아니, 좋지 않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간좀 본다. 야, 옛날에 시골 그분이 뭐 땅콩, 뭐 고도 이런 건 다 훔쳐왔거든. 이제 내 보고 아이고 땅콩 말 좋네 이러고. 야, 진짜. 짜겠다. 콩 너무. 조금밖에 안 넣는데 짜게. 이게 이거 왜? 쪼렐 때도 영하고 꼬리로 꼭 넣어서 쪼래. 절대 자르지 말고. 제일 좀 맛있어. 그래. 아예 사올 때. 마시고 대가리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살이 초월해. 이 살이 최고 맛있는데. 뭐가요? 요요. 머리 위에 있는. 어, 그게. 이게 감고든 거잖아. 네. 이거 이제 양념이 지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간장을 다 똑같이 하면 짜. 그래서 감자를 먼저 간장에다가 익혀가지고 위에 심심하게 고등어가 짜잖아. 똑같이 하면. 야, 오늘도 33도. 아이고. 짭짤한 것이네. 큰일이네. 그지? 짭짤한데. 하나 한 손 남았어. 골뱅이 남았고, 새치 한 마리 남았고. 엄청 많이 오래 먹네. 내가 못 줘야 돼. 아니, 거기서는 안 드시는 거 아니야? 왜? 무사히 여기 있어요.
이 정도면 며칠 먹는 거에 또 나도 없다. 아니, 매울 때고 좀 그래요. 진짜요. 며칠 먹어. 아니, 조금만. 매울 때부터 조금 먹어. 이러면. 그리고 간은 지금 뭔지 알아? 내가 또 먹을래? 이거 불어놔뒀어, 이게. 아니, 버리기 아까워서 놔뒀지. 요새도 일꾼들이 꽃을 따요? 오늘은 안 따. 오늘 생일 따는 거야? 그렇지. 오늘 매월 뭐 선별해? 매월 따는하고 그 여자하고 이리지 언니라고? 그럼. 잘 됐지, 뭡니까? 일단 이제는 그냥 그래서 계속 이제. 아, 근데 왜 이제 안 따먹어? 어쩌지 못 갔어. 야, 반찬은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밑반찬도 놔두지 마요. 썩어. 다 가지고. 그리고 네 개 남으면 그때 와서 그때 해 먹으면 돼. 맞지, 그지? 여기에 전에 하니까 김치 그릇이 14개가 있더라, 여기. 오늘 먹고 넣어놓고, 남으면 넣어놓고, 넣어놓고. 이거 한 개 놔두지 마라. 아, 종알부이 뭐, 저거 뭐요, 저, 코로나 걸렸는데 많이 먹으라고. 어, 시집 올 때는 이렇게 잘 먹는 줄 모르고 왔지. 반주는 늘 바타 이렇게 잘 먹을 줄 모르고 왔지. 어, 사주 팔자에. 가을까지는 좋은 아저씨 있을 거예요, 남자. 가지가 씨가 딱딱하네. 씨가? 가지 씨. 씨가? 흥청 좋은 게 해야지. 물 딱딱한 거 그냥 뭐 그냥 님께 입에 넣고 물을 하면 돼. 꿀꺽하면 돼요? 꽃도 시간 꿀꺽하면 돼. 야, 너는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완전 먹으러 왔구나. 완전 먹으러 왔어. 소리녀 고기 가져 나갔나? 아, 좋은 말이야. 가져갔어. 야, 이게 뭐냐, 이게. 너 죽어 사면 만두나, 이게? 그냥 너나 물어볼게. 만두요? 맛있는 건데. 날짜에, 아니, 저 만두. 건드릴 거 없어요. 저번에 다 추웠어요. 어. 아니, 저번에 다 추웠지 않아요. 담배도 되겠어. 내꺼 그걸 아직 국에 들어있어? 뭐? 블루베리. 국에 있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블루베리 이거 통 이거. 아니, 그, 아니, 그 말고, 지난번에 블루베리 내가 세 개 사오라 했잖아. 얘 하나 가져왔잖아. 한 개 가져왔잖아. 어, 하나 여기 있네. 두 개 사왔어? 내가 세 개 사오라 했는데? 세 개 산다 했는데? 그날? 아니? 내가 세 개씩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 2만 원짜리. 내가 세 개 사오라 했는데. 과일처럼 꺼내 먹으니까 좋더라. 과일 없을 때. 가져 나가. 과일 없을 때. 그게 톡톡 잘 떨어져. 엄격치 않고. 아, 어디서 걸렸지, 그 형은? 어디서 걸렸겠지? 청아 찍어서 걸렸겠지. 아니, 그, JS 형님. 그러니까 청아 찍어서 걸렸겠죠.
다 뒤쪽에서 여태껏 병원에 갔지. 아 그때 그러고 나는 그때 괜찮았었거든. 언니 그거잖아. 한참 후에 나는 그분이 며칠 날 오셨지? 8월 2일인가? 첫째째 2, 3, 4. 2, 3, 4. 내가 8일부터 안 좋았었는데 그럼 거의 같은데. 잠복기가 있었을 그래. 수 있잖아. 잠복기. 근데 그분들도 서울에서 이미 올 때 그거 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 감자 먹으려면 그거 하고 아니면. 감자 먹어. 2, 3, 4 가시고 나는 8일부터 안 좋았어. 근데 저거 저기다 왜 시켜놓는 왜 시켜놓는 거야? 저거를 내 에어컨 앞에서 왜 시켜놓는 거야? 이거는 여기다. 아, 저 상할까 봐니. 뜨거운 거 듣고 덮으면 상할까 봐. 쪄놨던 건가 봐, 언니, 만두가. 아니야, 센 거. 센 거, 이런 거잖아. 꼭 쪄놓은 거 같아. 센 건데 내가 갖다 넣을 때 녹았었나 봐.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갖다 그냥 넣을 때 띵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집어넣게 싹 다 달라고. 만두 꼭 끓여갖고 숟갈도 퍼 먹어요. 달라줘. 된장 보면은 고추장 된장 김치만 나도 아 필요 없어. 나도 겨울에 먹어야지. 겨울에 안 먹으면 겨울 상태는 뭐? 아유 다 버려. 겨울에 먹으면 뭐 피자 한 개 더 먹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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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국산 피자. 완전 피자지. 야, 오늘도 진짜 날씨 덥네. 나 내 흰 가루로 계속 부치기를 해가지고. 다 가져가. 냉겨지 마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